자,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장 9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는 거죠. 9절, 으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키야를 낳고 히스키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요시아는 여코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그래서 이 족보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특히 요람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3대가 빠졌다 그랬죠. 아, 그 우상 숭배하는 그런 타협하는 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히스키안 잘 알죠? 히스키야 왕. 기도해가지고 생명을 더 연장시키지만 결국엔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 화가 돼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 안 좋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족보는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가 다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일일이 다 적지 않고 거의 다 적었는데 지금 요람 같은 경우에 세 번 그 스킵해가지고 하는데 그 이 라인은 항상 다 좋은 그런 라인만 아니었다는 것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그걸 프로브하는 것이에요. 여기 히스키야 같은 경우 므낫세 만약에 연장을 안 했으면 므낫세 같은 나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므낫세도 나중에 회개하죠. 그러나 엄청 나쁜 짓을 했죠. 이 왕 중에서. 그래서 뭐 생명을 연장해달라. 그게 과연 좋은가? 그것도 퀘션해야 돼. 그죠? 생명 연장해가지고 그 다음에 좋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히스키야. 그건 또 우리가 설교할 때 하겠지만 그 무조건 조용기처럼 상상을 해가지고 다 들어준다. 그게 가문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실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빌론으로 잡혀갈 무렵에 포로 잡혀갈 때에 이제 요시아가 여코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그 자손들이 왕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22장 우리가 배웠던 거죠. 그 여코냐가 코니아로 돼요. 여가 뭐예요? 여호와 여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타이틀을 뺏어요. 왜? 저주를 받는 거거든. 거기서 포로 생활로 가죠. 예레미야 22장 24절 예레미야 22장 24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유다 왕 여호야킴의 아들 코니아 여긴 코니아라 그래요. 그 여자가 빠졌어. 그 저주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 다음 세대 때부터 왕으로 왕자를 주지 않아요. 왕자를 끊겼다 이거예요. 코니아가 내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빼내어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 즉 내가 두려워하는 얼굴을 가진 자들의 손과 바빌론과 느부칸네살의 손과 갈대아인들의 손에 주리라. 또 내가 너와 너를 낳은 내 어미를 너희가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로 쫓아내리니, 그렇죠? 거기서 너희가 죽으리라. 그들이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코니아가 멸시하는 부서진 우상이냐? 그가 그 안에 아무런 즐거움이 없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들, 즉 그와 그의 씨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으로 쫓겨났냐? 포로 생활로 들어간 지금 마태복음 1장의 그 얘기예요.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에 번성치 못할 사람이고 쓰라. 왜 이렇게 썼어요? 그 왕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번성치 못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시에서는 아무도 번성치 못하며 다윗의 보좌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자가 더 이상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에서 나오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니아 그 자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지 못해요. 그 유다 요셉이 진짜 아버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씨라고 했죠.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 여러분 여자한테 씨가 있는가 남자한테 씨가 있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 예언이 이게 꼭 필요한 것이에요. 왜? 이 예언에서 동정녀 탄생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씨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돼? 동정녀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셔.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와야 돼. 그래서 누가복음에 마리아의 계보가 나오는 것이. 자, 그래서 요셉은 실질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요셉이 그 씨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바빌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코냐는 그 코냐죠. 여코냐는 살라디엘을 낳고 살라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아킴을 낳고 엘리아킴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는데 변경된 성경은 마리아에게서를 싹 뺐어요. 마리아를 빼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교묘하죠. 교묘하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영어로 했을 때는 분명하게 그 제콥 비갓 조셉 더 허즈번드 오브 메리 그랬죠. 그 다음에 오브 홈 그랬다. 오브 홈. 그러니까 메리의 오브 홈 워즈 본 지저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로부터 지저스가 나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허즈번드 오브 메리를 싹 빼면 어떻게 돼요? And Jacob begat Joseph, of whom was born Jes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 다 그렇게 변경시켜버렸다. 그게 조셉에게서 지저스가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누가복음 3장 그 족보를 보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족보는 유일한 족보로서 인간의 최초의 조상까지 올라가요. 아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아담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족보책이 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족보를 찾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은 신약을 성경으로 안 보잖아. 오히려 젠타일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족보를 갖추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배교, 이스라엘이 주님을 거절했을 때 그렇게 저주해 놓은 거예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족보도 없어. 포로 생활 가고 그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그다음에 AD 70년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아담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3장 맨 마지막 38절에 보면 카인은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 처음 조상부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장에 보면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말하길 마리아야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의 태안에 임신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하게 될 것이며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오 또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며 그는 야곱의 집안을 영원히 통치할 것이오 그의 왕국은 무궁하리라고 하니라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라고 하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거 변경된 성경들은 내가 남편이 없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나이까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남편 없어도 얼마든지 애나 요새. 그러니까 변경시킨 이유가 있는가.
남자를 모르면 애 낳을 수 없지. 그러나 남편이 없으면 낳을 수 있다 이거지. 하여간 기가 막혀 이 마귀들이 변개시키는 거고. 35절 그 천사가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하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실 것이며 그렇죠? 성령님이 결국 역사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아닌 그 씨가 요셉으로부터 나오는 게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너에게서 탄생하실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 1장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그러므로 전체 세대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빌론으로 잡혀간 때까지 14대요. 바빌론으로부터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여러분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 알죠? 우리 3대가 빠지고 뭐 이랬다고. 자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족보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 날짜를 계산하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날짜 계산하는 게 틀릴 수가 있다. 우리 인간이 계산한 날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방법대로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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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정확한 인간의 방법으로 그런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걸 대충 제너레이션을 따질 때 왜 제너레이션을 그 무화과님 나올 때 그 제너레이션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제너레이션을 많이 생각한다고요. 그 제너레이션에 주님의 제 이름을 본다 이거죠. 그럼 1948년에 이스라엘이 시작됐죠. 그럼 1948년에서 제너레이션까지니까 어떤 제너레이션, 제너레이션이 몇 년이냐 그래. 어떤 사람 70년 그래가지고 2018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러나 제너레이션은 성경에서는 틀릴 때가 있어요. 40년을 제너레이션 볼 때 있고 100년을 제너레이션 볼 때 있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한 2000년으로 잡으면 42대 하면 제너레이션 한 47년 47.6 정도 나와요. 47년 정도. 48년. 그 다음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1900년도로 따지면 45년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딱 그랬을 때 70년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해요. 그럼 70년이면 1948년에 나라가 생겼으니까 2018년이야.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재림이야. 그러면 재림 전에 7년 대환란 빼면 그 2011년에 우리 갔어요. 우린 다 남아있어. 지금 큰 문제가 생긴 거야. 안 올라갔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곤란하다. 그러나 우리는 77체제를 배웠죠. 7천년. 그때 6천년이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오신다 이렇게 하면 좀 맞아 들어가지만 그렇게 70년 한 세대 따져가 날짜 잡고 이러다간 이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이장님이 나오는 거예요. 18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러하니라. 그의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으나 동침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그녀에게 나타났더라. 그 당시 유대인의 관습에서 정혼이랬어요. 정혼 그러면 결혼하기로 작정된 사람 이거거든요. 그래서 왜 메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정혼이. 그 우리는 지금 그냥 약혼 그러죠. 네, 약혼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여간 정혼한 것도 그 결혼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걸 결혼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남편 그렇죠 남편이란 말을 한 거예요. 결혼을 안 해도 아직 정혼된 상태에서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 체제 율법하에서 의로운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이런 의로운 그래서 구약에는 의롭다는 그런 개념이 굉장히 주관적이야. 어떤 사람이 진짜 어느 포인에 어느 시점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만 사실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의로운 사람들 얘기하지만 왜?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요. 율법 다 지킨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신다고. 여기서 요셉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 체계에서 그런 의로운 사람을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한 의로운 사람, 예수 믿고 그렇게 된 사람, 이걸 말한 게 아니죠.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녀를 공개적인 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가 만약에 그 간음을 하거나 이제 결혼하기 전에나 이런 음행을 하거나 이랬으면 두 가지 초이스가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그래서 율법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요셉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했어.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신명기 22장 13절부터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아내를 맞아 동침하고 그녀를 미워하여 그녀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그녀에게 누명을 씌워 말하기를 내가 이 여자를 취하여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 보니 그녀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노라 하거든. 그때 그 소녀의 아비와 그녀의 어미는 그 소녀의 처녀성의 표를 얻어 성문 안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가서 그 소녀의 아비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그녀를 미워하여 보소서 그가 내 딸에 대한 비방거리를 삼아 말하기를 내가 알고 보니 당시의 딸이 처녀가 아니었노라 하는데 이것들이 내 딸의 처녀성의 표니이다 하고 그들은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펼치라. 그리하면 그 성읍의 장로들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에게 벌을 줄 것이며 그들은 은 100세켈로 그에게 벌금을 부과하여 그 소녀의 아비에게 그것을 줄지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그래가지고 와이프를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 저걸 안 하려고 그런 거죠. 결혼을 안 하려고. 벌금을 부과하여 그 소녀의 아비에게 그것을 줄지니 이는 그가 그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또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될 것이며 그는 그의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할래다가 결국에는 거짓말하고 그래서 걸렸어요.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사실이어서 처녀성의 표를 그 소녀에게서 찾을 수 없으면 그때는 그들이 그 소녀를 아비의 집 문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녀의 성읍 사람들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는 그녀가 자기 아비의 집에서 창녀짓을 하고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첫 번째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하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24장이에요. 24장. 신명기 24장 1절. 어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그녀와 혼인을 했는데 그녀에게서 어떤 불결함을 발견했기에 그녀가 그의 눈에 은총을 얻지 못하여 좋아지지 않게 되면 그가 이혼 증서를 써서 그녀에게 주어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그녀가 그 사람의 집에서 나간 후에는 그녀가 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느니라. 이 케이스에 지금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러나 요셉이 취한 건 뭐예요? 의롭기 때문에 그녀를 공개적으로 본을 만들지 않으려고 첫 번째 케이스를 안 하고 두 번째로 했다 이거예요. 만들지 아니하고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은 생각해봐요. 예? 그 애를 뱄으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애를 뱄?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래서 후자를 택했어. 이제 은밀히 단절하려고 작정한 거야. 이제 끝내려고.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말.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꿈과 환상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줘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이런 꿈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그러면 온갖 혼동 속에 이 성경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당시에도 마태복음 이때에도 예? 그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고 정혼하고 이때도 예수님 탄생하기 이때도 성경은 없었어요. 구약밖에. 그때 성경이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또 그 계시를 하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네들이 꿈과 환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뭐 당신이 뭐 사업이 잘 되겠다는 내 꿈속에 뭐 당신이 뭐 밀리언이가 된다고 꿈꿨다는 등으로 헛소리 하는 건 그 사람들은 그 사기친 거예요, 사실.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나와가지고 목사가 강대상에 서가지고 어저께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형제가 나한테 밀리언을 줬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미친 목사. 어떤 자매가 그 아주 멋있는 남편을 만나서 몇 월 며칠 날 결혼합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꿈에서 주셨습니다. 꿈에서 주셨습니다. 그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미친 사람을 생각하지만 지금 천만이 넘는 한국 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어요. 다 그렇게 믿는다. 우리가 그건 속은 거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계시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성령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알아요? 우린 성령을 모르는 거야. 지네만 성령 알아.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매일 꿈꿔. 그 자들보다. 내가 만약에 꿈 10개 꿨는데 맨날 난 잊어먹지만 금방. 닥터 라크만이 꿈을 무지무지 많이 꾼대요. 여러분 생각해봐. 꿈은 여러분이 생각 많은 사람들이 꿈 많이 꾸는 거예요. 헛꿈. 개꿈도 꾸고 돼지꿈도 꾸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가 믿고 그걸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정신병동 밖에 갈 데가 없는 거야. 그 사람 그 제대로 정상적으로 생활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생활하더라고 지금. 5만 명이나 지금 걸어다니더라고 한국에 가면. 5만 명이 그러고 다니 여기도 있어. 환경이 뭐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참 이상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리고 꿈을 얘기하면 들어 또. 참 난 이해가 안 가 도대체. 그 당시엔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계시하셨어요. 꿈. 꿈으로 그가 나타나 말해.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그래서 아들이라 그런 게 꼭 바로 직계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자손들도 아들. 생각해봐. 요셉이 다윗의 아들이야?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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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십 개 지나가야지 아들 나오는데. 그렇죠?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잉태돼. 동정녀 탄생.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에 나와요.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자기 이름을 지었다 이거예요.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내게 누구? 예수님이라고. 내게 들으라. 먼 곳에 있는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지금 마태복음 1장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구절을 말합니다. 태에서부터 이름을 주셨다 이거예요.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그가 내 이름을 언급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예수라 그런 거예요. 예수라는 뜻은 Jehovah saves. 이 땅에 와서 구원을 해주시러 Jehovah께서 오셨다 이거라고. 그게 예수예요. 지금 멕시코에 있는 예수 그런 애들 말고. 사실 구약의 이름은 조슈아예요. 우리도 조슈아 몇 명 되지? 그 뜻이에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게 이름. 여호와께서 이 땅에 구원해 주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22절 이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선지자가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변경된 성경들은 또 이런 거 못 견뎌요. 그래서 young woman 그렇게 바꿨다고. 알아요? 그 희한하죠. 이 마귀들이 어떻게 하면 다 동정녀 탄생을 없애버리려고.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 임마뉴엘이라 하라. 임마뉴엘 LA 교회 말하는 게 아니라 임마뉴엘이라 하라. L이 뭐예요? 하나님이라. L. 여러분 L 들어가는 거 맞지? L.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일을 해석하면 우리와 함께하는 임메뉴 L 하나님이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서 7장의 예언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예언한 것이 성취 안 된 거 하나라도 만약에 지금 가져 나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쓸 필요가 없어. 여태까지 한 명도 하나님의 예언에 성취되지 않은 걸 가져 나온 사람이 없다. 여태까지 잘못됐다. 하나님 예언과 반대된 하나님의 예언이 틀렸다 이렇게 가져온 사람 한 명도 없어. 그 사람은 정신병자야. 어떻게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못할까? 성경을 아주 그렇게 헤이트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들은 지금 성경을 없애고 싶어 아주 난리에.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에게 주시리라 했어. 보라 한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 7장 14절이 여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다음에 임마뉴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뉴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해석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름만 보고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근데 한국 목사들은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이상하게 쳐다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주 이상한가 봐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 성경의 이름부터 증거를 하는데 안 믿는다고 성경을. 입사하죠. 그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아이 웃기지 마 그러고 그냥 잠잤을 거라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그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그녀를 자기 아내로 삼았고. 굉장한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25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첫 아들이라고 쓴 이유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들들을 자식들을 낳았다는 소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변개시킨 성경들은 캐토릭 성경은 첫 자를 빼버렸어요. 그냥 아들을 낳기까지. 그래야지만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다가 그냥 죽은 거야. 요셉이 얼마나 불쌍해. 네,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캐토릭들은 지가 지처럼 만들어버리려고 그래.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래야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렇죠? 여기서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변개시키는 거예요. 카톨릭 성경. 이상하게 카톨릭 성경은 구원론은 제대로 못 가리면서 왜 그렇게 동종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희한하죠 그 사람들.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이니 이는 여간에 그들이 들방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마리아를 신격화시켜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간단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우리가 믿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리아를 딱 가운데다 껴놨어. 그래서 마리아가 동정녀 평생을.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이제는 더 지나치게 무죄라 이가 마리아는 죄 없이 태어나서 죄 없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이렇게 또 엉터리 가리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면 자기 고향으로 오셔서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지혜와 이 같은 능력이 권능이 어디서 났는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모친은 마리아라 하지 않느냐? 또 그의 형제들은 그렇죠? 형제들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첫 맏아들이야, 맏아들.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쭉 있었잖아요. 제임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거기서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나오잖아요. 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가 아니냐. 한 명도 아니야. 많아 많아. 많은데 우길라 그래. 예. 또 그의 누이들. 누이까지 있어. 예. 시스터까지 있다고.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 것이냐고 하면서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6장도 오세요. 마가복음. 그래가지고 이 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성경을 또 변경시켜. 어떻게 변경시키는 줄 알아요? 어떻게 변경시키냐 하면 그게 형제가 아니라 커진이다. 또 이렇게 변경시켜.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마가복음 6장. 그래서 그 사람들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교리와 맞게 변개시켜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세와 유다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를 배척하더라. 그때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세요. 4절 장사되셨다가 성인들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개바에 보이시고 그의 열두 사대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이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 우리가 야고보를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13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그 실질적으로 주님이 생활할 때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자기 형을 믿질 않았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기서 돌아서는 것 같아요. 특히 야고보가. 그들이 잠잠해진 후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내게 경청하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처음에 어떻게 그들을 찾으셨는가를 시므온이 설명하였으니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과 일치된 것이라. 기록된 바 이 이루에 내가 다시 돌아오고 쓰러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거기에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 일으키리라. 그래 남은 자들로 주를 찾게 할 것이며 또 내 이름으로 불리우는 모든 이방인들도 그러하리라.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가 말하노라.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였어요. 자 다시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변개가 왜 이루어지고 어떻게 변개시키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캐토릭 교리에 맞추려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모순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치는 게 성경이에요. 마태복음 1장 25절 그녀가 첫 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였다가 나으니 그의 이름은 예수라 하더라. 그래서 첫 아들만 동정녀 탄생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다 2장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